않습니다만 최근에 김구현 무섭습니다. 그 기세의 CJ 위너스리 1을 달리고 CJ를 혼자 다 떨궈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너스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CJ를 꺾을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정명훈 선수를 맞이해서 김구현 선수가 선봉에서 승리만을 준다한다면 오늘 서울팀 날개를 달고 위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정명훈 선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분위기 상황 안 좋은데 이 김구현의 잠잠 분위기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죠. 네 그럼요. 오늘부터 이게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빨라요. 정명훈 선수 원래 나왔으면 메카닉도 잘하고 2, 3세 보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남은 위너스리그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정명훈 선수의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진가 김구현 선수를 상대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드로메다 오늘의 선봉전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영진 주심과 상석준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포터스 SX서울의 선봉 김구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5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무섭고 최근 경기에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포터스 김구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김구현 선수 5시 진영. 자, 이어서 정명훈 선수입니다. 상당히 높은 곳 개인 리그에서 상위권까지 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였던 선수인데 그 이 프로리그에서는 이상하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네. 프로리그에서 이 선수가 만난 선수들의 뭐 이름을 볼 때 네, 만난 선수마다 그 팀을 짊어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그만큼 상대 팀의 에이스가 나와도 이 정명훈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라는 계산이 되어 있는 SK텔레콤 T1이었었는데 최근 아쉽게도 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말았었습니다. 네. 아, 저 출신이 상당히 아, 묘한 느낌이네요. 네, 아, 기분 좋은 하루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뭐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현 해설위원이 저희 셋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네. 길죠? 네. 길로서 만만치 않은 저희 세 명이기 때문에 아, 어쨌든 일단 뭐 가로방향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어, 이곳은 여러분들의 그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벙키에게 이거 한번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윗몸이 이렇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네, 1경기가 끝나고 기분 좋으면 아마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또 그리고 이 오늘, 설마 지금 하나요? 가능할까요? 네. 그건 푸쉬업이죠. 네.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하고 있고요. 열심히 네. 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상 불가능한 걸 저희가 시킨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분위기도 또 열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 SK텔레콤 T1 역시 최근에 STX 올팀, 예, 팀의 종절별 올킬러가 있는 팀은 STX 올팀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테란의 네. 김경효, 프로토스의 김구현, 저우의 김민환 선수. 게다가 선봉 올킬을 두 번이나 한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STX 올팀은 최근 어떤 팀보다도 자신감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경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분위기 자체 선수들이 퀄리티를 보여주면서도 경기를 따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STX 올. 자, 뭐 T1 역시 강력한 팀원들을 바탕으로 강력한 프로토스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위너스 리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세 싸움입니다. 그 방금 김정민 해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종족의 올킬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종족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네. 그와 반면에 이제 T1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스 라인은 굉장히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시원해요. 네, 근성의 봉키. 봉키가 정말 안타깝네요. 네. 부들부들 떠는 게 서 있으면은 자기 발이 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그 봉키가. 충분하게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장렬하게 산화됐습니다. 네, 일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저 큰 네. 머리로도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자, 네. 놀라운 게 아니라 부럽다니까. 네. 정도 신선하네요. 자, 안에서 땀이 흐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일단 뭐 정명훈 선수 청소를 마친 이후에 베럭스를 들고 잠시 병력들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뭐 이 김구현 선수야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5연승입니다. 양 선수의 분위기가 좀 상반돼요. 그러네요. 네, 네. 5연승의 김구현, 5연패의 정명훈 선수. 김구현 선수는 올킬 한 번에 게다가 그 옹김래 스파키즈와의 경기에서는 대장전에서 박명수 선수를 꺾으면서 STX 올에게 지금 새로운 좀 희망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최근에 김구현 선수가 만약 1승도 하지 못하고 경기를 지게 되면 이거 정말 큰 손실이고요. 네. 정명훈 선수가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프로토스전만큼은 6승 2패. 그렇죠. 네. 메카닉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줍니다.
졌던 한 경기, 허영무 선수에게 졌던 경기 역시 정말 잘하다 졌거든요. 네, 그런 걸로 감안해 볼 때는 1경기 정명훈 선수 충분히 할 만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빈틈을 정명훈 선수가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명훈 선수 일단 초반에는 뭐 정상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로봇 퍼실리티가 지금 5시 지역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자, 코어를 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소환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지금 뭐 네. 당장 코어를 돌려서 압박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안드로메다라는 맵이 안전하게 미네랄 멀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서둘러서 지금 이렇게 사전거리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자, 우리 역시 정명훈 선수 커맨드 센터를 그래서 본진자를 네. 지음과 동시에 팩토리 애드온까지 모습 보여지고 있고 7시죠. 네,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약간은 왼쪽 지역에 지어서 미네랄 쪽에 바로 붙여서 짓게 되면 상대방의 프로브에 일찌감치 들킬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원 채취보다도 일단 전략을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명훈 선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구현 선수는 완전히 이제 자신의 흐름, 자신의 전략의 가닥을 잡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방금 지나간 화면에서도 마린이 위에서 쏘지 않는 이유, 공격을 하면 시야가 밝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커맨드 센터가 짓는 모습들이 프로브에 의해서 정찰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세세한 것 하나하나가 정말 이런 승패의 정말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네. 네, 김구현 선수 역시 배짱 부리는 빌드 좋습니다. 언덕 위에 넥서스 지어주면서 상대방이 초반에 투팩이라든지 공격적인 빌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러면서 자원과 그리고 빠른 리버로 오늘 경기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뭐 김구현 선수 일단은 뭐 준비한 것들이 출발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자, 질럿들의 대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김구현 선수 자신의 전략을 한번 밀어붙을 타이밍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SCB가 추후에 정찰은 하지 못했지만 네. 일단 드라군 한 길을 보였고 또 초반에 질러 한 길을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상대가 리버를 한 번쯤은 쓸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병역을 때 출발했는데 정명훈 선수 역시 예. 탱크 세 개가 같이 오죠? 일단은 압박하면서 후속 벌처까지 가고 있는데요. 네. 예, 엇박자로 상대방을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 셔틀에 투질러 리버 내리면서 싸우게 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멀리 가진 않습니다! 뒤쪽 반응이! 멀쩡해요! 마린이 몸으로 막았어요! 예, 차라리 질러스를 잡아야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본 그 마린 중에서 가장 운동을 잘한 마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탄탄한 근육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가로 방향 이동. 자, 김구현 선수는 저 셔틀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면서 자기도 앞마당을 가져갈 채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마린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 뭐 맞았고. 네. 그리고 위쪽. 이것이 불발이. 불발이. 하나. 한기. 네, 그리고 여기 오래 있다 보면 레이스에 죽을 수도 있고요. 와, 오늘 이 정명훈 선수는 예, 스캔 믿고 싸우면서 투팩에서 병력 쉬지 않고 여차하면 타이밍 잡아서 끝내는 원래 SK텔레콤 T1하면 빌드를 가장 잘 짜는 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역시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 김구현 별로 안 좋죠? 김구현 위험한데요. 지금 타이밍이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번도 지체를 별로 없거든요. 자, 원하는 기잡 잡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아닐 텐데 2킬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김구현 선수의 리버입니다. 셔틀을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그게 관건이에요. 셔틀 못 달릴 것 같은데요. 뒤쪽에 버티면서 둘 다 잡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명훈 선수 타이밍 잡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가서 일단 조여놓고 SCB 다 동반하면서 입구 지역을 좁게만 만들어준다면 정명훈 선수가 더더욱 유리한 상황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리버 한 개 일단 위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정명훈 선수의 탱크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면 지역에 터렛 지으면서 네, 시즈 모드만 되게 되면 대박이고요. 일단은 터렛 대용으로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셔틀에 대한 방비 역시 훌륭합니다. 앞마당에 커맨드까지 지으면서 멀티하고 있는 정명훈 겁주고 뒤로 빠지면서 수비만 해도 이건 정명훈 선수가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레이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거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듯 이번에 내려옵니다. 셔틀 소리도 해야 되는데요. 자, 리버 한 개. 아니, 나머지 병력으로 마인 바로 그쪽 마인에 같이 갔어요. 야, 일단 밀어내는데요. 자, 위쪽으로 밀어붙이는 데 성공하고 있는 김부현 선수. 한 번에 조임을 당할 뻔했는데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협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명훈 선수가 이걸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앞마당에 멀티를 가져가면서 추후에 지금 땄던 이득을 조금씩 더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김구현 선수 아주 잘 맞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정명훈 선수가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네. 있는 모습이 본진대에 보였죠. 지금은 레이스를 한 개 더 찍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일단은
잡고 초립을 와. 와 이제 이걸 리버 잡으면서 김병현 선수는 이미 속업까지 했고 앞마다 먼저 늦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셔틀을 재미 좀 봐야 됩니다. 자원 차이가 슬슬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정명훈 선수는 이 위기만 벗어나면 돼요. 투리버의 압박으로부터 레이스 한 개만 다시 찍어서 그렇죠. 레이스 이후에 드랍십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 만나게 돼요? 예, 자원 피해만 안 받으면 정명훈이 좋은 거거든요. 제가 만났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오른쪽 못 봤나요? 자 그대로 김부현 선수 지금 서면서 뒤쪽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돌아오고 투리버가 떨어져요. 그리고 안쪽으로 탱크가 없을 때 리버로 아 터지네요 오늘. 아, 많이 밟았나요? 체력이 지금 거의 다 떨어졌죠? 아 이렇게 되면 아 투리버 떨어졌습니다만 아 그 이후에 움직임이 좀 아쉽습니다. 드랍시 등장 이번에 정명훈 선수. 자 김구현 선수 압박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탱크가 한 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배님 많으시라 오늘 앞도는 그 비롯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쪽에서 탱크하기 번쩍 네. 버티고 있는 상황 올라가도 됩니다. 언덕이고 뭐고 저 탱크하기 잡으면서 앞마당에 자원 피해줘야 되는 게 괜찮은데 아 맞아요. 여기 못해요. 여기 버텨야 되는데 여기 버텨야 돼요. 막아요. 잘 막습니다. 언덕 데미지 파손 때문에 아 이거 다 녹네요. 자꾸 올라가서 SCB와 탱크 하나로 막았어. 탱크 하나로 야 이건 정명호 선수가 입구 지역을 좁히면서 SCB가 바로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드라군들의 그 길목을 잘 찾아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리버를 막은 이후에 들이닥친 김구현 선수의 드라군 양적인 측면이 상당했는데 결국 못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막아냈고요. 이러면서 드랍십 등으로 괴롭힐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본진 지역에 일꾼이 적긴 하지만 앞마당과 언덕 지역에도 이미 많은 상황. 아, 하지만 여기서 리버 견제 한두 번 더 하게 되면 예, 얘기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옥저버로 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마인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또 리버 또 레이스. 그리고 레이스로 또 셔틀 잡을 준비. 그래도 이거는 네 약간이라면 일껏 한 방송. 그리고 자 마지막 잡아주면서 마지막 일꾼까지 처리하는 그런 모습 기구에서 죠. 네 일단 그래도 뭐 리버가 아주 손해보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기대 이하의 피해. 정명훈 선수가 꾸준히 레이스 찍어주면서 이 레이스에 예, 셔틀이 활약할 수 없게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명훈 선수도 벌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뭐, 김구현 선수도 리버를 더 이상 생산해서는 이제는 그,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벌처 레이스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패트론 하면서 혹시 모를 셔틀에 대해 견제만 해주면 되겠고, 벌처로서 잘만 견제만 해준다고 하면 정명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더 이득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명 선수 11시 지역에 뭔가 생각하고 네. 있는 것 같죠? 몰래 멀티죠. 네, 11시죠. 지금 저기서 네 몰래 멀티하면서 네 저 멀티가 들켜서 병력이 빠지게 되면 정면 지역을 치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네. 네, 드랍십 등으로 괴롭힐 수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중앙 건물 언덕 위로 탱크와 벌처 계속 실어 올리면요. 중앙 건물 지금 깨고 있나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탱크 두 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자리 잡고 있고요. 노래 여기까지 합니다. 레이스 와야죠. 네 막을 만해요. 이 정도면 네 중앙 건물 다 깼고 무난하게 막습니다. 자 드라군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남은 병력들을 청소하기 위한 움직임 김구현 선수. 자 마인 이쪽에서 반응하면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나 봐. 여기서 마인 대박. 그런데 여기 분위기 네 마인이 아 못 써졌어요. 자 김구현 선수 나머지 병력들을 컨트롤하는 바람에 일단 드라군의 움직임 좀 아쉬운데요. 네 이것도 정명훈 선수가 이득 굉장히 많이 봅니다. 드라군 몇 기가 아웃되나요? 이 전투에서요. 여기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드랍십을 살려야 되는데 자 먼저 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접근했습니다. 네 그렇지 이렇게 꾸준히 괴롭혀지면서 일단은 병력적인 이득도 받고요. 벌처로 벌처 나올 때마다 3시 지역을 조금 더 많이 가보는 게 좋습니다. 3시에 파일런 지으면서 멀티할 준비 프로토스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콜업을 한번 잡았었는데 계속 보내서 멀티를 지연시키는 플레이. 반면에 이 김구현 선수는 저 11시를 보긴 봐야 됩니다. 스피드업 셔틀로 저 11시 지역 멀티를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 네 현재 그 11시 상황을 아직까지는 김구현 선수 생각도 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자 그만큼 좀 벡터리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정명훈 선수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아주 또 다른 카드로 11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구현 선수에서는 11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명훈 선수가 치고 치고 또 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경 쓸 여력이 너무나 없거든요. 드랍시까지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툴도 그래서 방향 일단 12시까지는 갔었는데 다시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SK텔레콤 특유의 몰래 멀티. 네, 정말 최현상 선수를 많이 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11시 지역에 1군을 보내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멀티 의도를 알지만 네, 저 지역에 네, 딱히 1군을 보내지 않으면서 멀티 의도를 들키지 않습니다. 네.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11시 정찰 가는 것도 쉬운 판단이 아니고요. 그렇죠. 저 지역은 아무래도 그 김부현 선수의 민영상에서는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시죠. 자,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는데요. 이쪽 지역 결제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라인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부현 선수. 자, 그것을 제지하고 있는 정명원. 네, 그렇다고 뭐 김부현 선수가 암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11시 지역을 모르고 놔두게 되면 결국 동서전쟁에서는 테란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죠. 네, 빠르게 프로토스가 원하는 타이밍마다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힘싸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테란이 프로토스에 비해서 멀티가 늦지 않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테란이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자신이 생각했던 이 3시 지역의 멀티는 생각보다 좀 늦게 지금 완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적 선수. 자, 드래곤과 셔틀의 이동이 같이 있습니다. 이번에 병력 상황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구리 김종현 선수 병력도 이동하고 있어요. 아, 이거 중요해요. 여기 중요해요. 마이너프 이거 밀수 있겠는데요. 이거 밀리겠는데 네. 이거 벌초 병력 못 켰나요? 네, 병력이 아예 없네요. 이거 11시 지역이나 병력 못 켰나요? 네. 지금 내려오는 병력 이거 없어요. 진출이에요. 네, 오히려 병력이 아예 수비만 하고 있어도 겨우겨우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했었는데 네, 몰래 멀티에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한 방에 밀리는데요.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성공했습니다. 일단 뭐 정명선 저 보고 없네요. 이게 지금 오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보시면 계속해서 병력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힘겹게 좀 막아주고 있습니다. 피해가 무적템에서 맞고 있어요, 정명원 선수. 아, 이거 한 2, 3분만 더 시간이 흘렀다고 한다면 정명원 선수도 물량 추가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주지 않은 김부현 선수. 자, 김부현 선수 나무들의 실력도 계속해서 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 올라 지금 언덕에서 힘겹게만 주고 있습니다, 정명원 선수. 네, 이거 정말로 막아도 막은 게 아닌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은 뭐 탱크까지 오면서 네, 부랴부랴 지금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와, 이러면서 11시 정찰까지 되게 되면 답 없는데 잘 막습니다. 정말 막기는 자, 끝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소리도 옥정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점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정명 선수 일단 틀어막고 있는 그런 힘을 보십니다. 엉덩이에서 올라오면서 이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이거 팩토리 계속해서 병력 보내기만 하면 팩토리 장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한 번 더 보냅니다. 자, 또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제 병력들 생산되는 거 김부현 선수가 올 때까지 빨리 걷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걷어낸다고 할지라도 추후가 더 문제입니다. 자, 병력들 거의 다 왔거든요. 네, 11시 멀티도 들켜서 네, 드라군들이 지금 멀티 깨러 가고 있거든요. 네. 와, 이 멀티 11시 멀티 깨지게 되면 이 경계 흐름을 이어나갈 수가 없고요. 11시와 팩토리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또 병력이 약간 부족하고 상황이 상황일 만큼 정면을 뚫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좀 아쉽게 정명훈 선수가 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웠고 병력 차이가 꽤나 많이 났네요. 네, 자, 그러면서 앞마당 지역도 날아간 상황에서 11시 지역에 타격이 들어온 병력들 별로 안 되는 병력이지만 지금 현재 정명훈 선수한테는 이것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병력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마당도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가 벌개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여기를 수비할 수 있는 병력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거칠러 2기 그리고 드라군 2기 이것 때문에 지금 11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정명훈 선수? 네, 정말 이 11시를 고작게 저병력에 거의 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이거 정말 아쉬워도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은 한시 좀 급하게 벌처로 공격을 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 딱히 피해줄 것도 없습니다. 수비가 탄탄해요, 지금. 자, 끝나는 11시 지역은 더 이제 미는 데 성공한 기구 현상이고요. 본진적인 가담 병력들을 돌려서 이제 한시 지역까지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명훈 선수가 여기를 지금 내주를 한다면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병력적인 측면에서는 네, 김부현 선수 상당히 좋았었는데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짚어드리지 못한 것 같고요. 네, 네, 좀 여러 번 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자원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네, 일군 생산을 무난하게 했던 것이 주요했고요. 아, 좀 일군을 거의 뭐 대거 잡는 피해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병력으로 다시 한번 자, 정명호 선수가 가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대 6시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2월 초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현재 뭔가 단결하려면 그런데 나오는 병력으로 충분히 막아요, 김부현 선수. 그렇죠. 김부현 선수는 상대 11시에 멀티를 치고 또 상대 앞마당까지 치면서 자기 자신의 멀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늘어났으면 상대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자, 포즈까지 돌리면서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신경 써 준비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고요. 최근에 그 기세를 보여주는 한 경기 게이트윈 더 늘어납니다. 자, 정명원 선수 역시 지금 다시 한번 추스르고 있고 탱크 자리 잡고는 있습니다. 공방이라 완료입니다. 정명원 선수. 네, 그렇죠. 업그레이드 잘 해주면서 네, 미네랄 멀티를 슬슬 뭐 벌처로 뭐 벽에 붙어서 지금 한시 지역 예, 한시 본진 멀티 지역에 또 벌쳐 가서 일꾼 잡아주고 있고요. 네. 위아래에서 자결을 뺐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도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벌쳐로 또다시 대치면서 야 진짜 힘든 상황에서 꾸준한 벌쳐 견제. 네, 일단은 이러면서 9시 멀티를 지금 지어지고 있고 뭐 나간다던가 일단은 정명우 선수 자원적으로 뭐 하나도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견제와 더불어서 일단 정명우 선수도 뭐가 먹고 살 그런 공간이 좀 생겨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정명훈 선수가 그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명훈 선수가 딱히 할 만한 건 없어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나가기 위한 거는 9시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소수 벌처로서 큰 이익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지역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게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꾸준히 돌려줘야 되거든요. 자, 9시 지역을 가져갈 그런 분위기를 보이자 바로 출전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인데요. 네, 마인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네, 마인 거의 뭐, 예, 보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벌처수는 많은데, 마인 메사 좀 조금만 더 확실히, 네, 해주면 좋겠네요, 정명훈 선수. 자, 거기 붙어서 너무 뭉쳐있어요! 아, 이제 블럭까지. 그대로 어렵고요. 그냥 벌처를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처. 벌처 그래도 정명 선수의 남은 병력에서 최고 많은 병력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정명 선수가 뭐 11시 지역 멀티가 깨지긴 했었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골든 자원으로 쥐어 짜는 병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자, 뒤쪽 잠시 물러나고 있는 김보현 선수만 피해를 줄 만큼 준비도 없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미드끈 역시나 업그레이드밖에 없겠죠. 이미 멀티는 두 개 차이를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아주 뭐 극악의 상황에서도 이 병력을 200 가까이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예,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 매석 꾸준히 해줘야 되고 탱크라인 아주 굳건히 갖춰줘야 되는데 이제 아빅터까지 등장을 하면서 김구현 선수가 점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공 2업대 병력들 이동 준비 김구현 선수. 네, 그렇죠. 뭐 이미 김구현 선수는 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네, 스타게이트를 한 최소 2개 정도에서 예, 아비터를 많이 모아주고요. 슬슬 뭐 아비터 리콜 준비를 지금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테라는 9시 지키기 지금 예,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본질 리콜 한마디면 진짜 벽이 바로 끝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비터의 움직임은 6시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는 네, 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래도 나쁘지 않은 김부현 선수. 지금 상황은 정명훈 선수 9시 지역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젖줄인데 여기가 만약 씨가 말린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원 캘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병력은 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본진의 리콜 한 방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리고 셔틀 이동. 네, 그리고 사이미니 스톰 이거 한 방 맞게 되면 이 데미지가 복구 못합니다. 자, 9시는 네, 아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질러라 놓고 그리고 스톰 준비. 와, 김구현 정확해요. 그리고 진로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 9시 지역을 공략합니다. 지금 9시는 김부현 선수 피해를, 조정 선수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지역인데요. 그렇죠. 이거 피해 안 받고, 그러면서 11시 지역 멀티까지 성공을 해야만 정명 선수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1시 견제. 정명 선수 밑으로 올라갑니다. 네, 캐논이 한 두 개 이하라면 좀, 예, 싸워볼 만한데, 캐논 세 개, 드라군 둘. 와, 좀 뭐 벌처가, 예, 탱크 두기 싫어서 오는 드랍 시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히면 정명은 턱 깜깜해지는 거거든요. 자, 끝내 진출했던 벌처. 힙보스로 이 드라군 병력, 이 드라군 대군에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정명은 좋습니다. 아, 자, 더운 현실이에요. 예, 반면에 김구현 선수는 정말 굉장히 오늘, 예, 강하게 압박을 하네요. 평소에 김구현 선수가 원래 좀 공격적이면서 현란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정말 지나칠 정도의 공격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도 멀티하고 뭐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정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 지역부터 시작했을 때 서서히 라인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아직까지 따오는 데는 약간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쪽 지역, 동쪽 지역은 바로 김구현 선수 거의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벌처 견제는 좋습니다. 네, 이러면서 또다시 뭐, 네, 견제만 하면 됩니다, 김구현 선수는. 네, 뭐, 아비터의 리콜드 소스 준비가 될 것이고, 또 스톰도. 또 왔죠?
이번에는 뒤쪽으로 바로 빼는 모습이래요. 그만큼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 선수의 이런 타이밍에 철에 두 개 정도만 다 건설을 돼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그 셔틀 움직임을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처음에 뚫렸던 그런 병력이 너무나 아쉬운 거죠. 하지만 업그레이드 신경 쓰면서 공방 2역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왜 가나요, 아비터? 리콜이겠지요, 본진지요. 떨어지기만 하면 팩토리 장악당하고 이거 진짜 회복 불능에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드라군도, 아, 지금 얼마나 많은 병을 들어까지 건드려서 대규모 병력이 상대편 본진 7시 대역에 돌아오면서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제 팩토리 병력으로 막기는 좀 힘들 정도의 병력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쿠지요. 아, 왜 디펜시브 좋아해. 탱크 두기가 네, 어떻게든 버텨주면서 팩토리가 거의 깨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수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정명훈. 석탄탈 버텨집니다. 아머리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에 가서 주요 생산 건물 보다도 이제 뒤에 이제 업그레이드 건물이라든지 뭐가 나올 만한 그런 건물들 지켜주고 있는 김구현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이 병력으로 다시 중앙 진출해 있던 병력들 빼줬기 때문에 이제 또 중앙도 치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자, 뒤쪽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구현. 네, 9시에 탱크라인이 수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아, 벌청원에 걸리는 9시. 와, 그런데 마인드로 질러 살아내도 양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자, 이 9시 쪽으로 나온 병력들을 가로하고 어떻게든 끝내버리는 건 정말 선수가 되겠습니다만 뭐 버텨주면서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건져낸다면 이거 진짜 대박인 건데요. 네. 일단 11시 멀티까지 가면서 희망을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정명호 선수. 와, 진짜 잘 막네요, 정명호. 버팁니다. 또 버팁니다. 막았어요. 이거 지나오면 또 막았습니다. 자, 이 병력은 막을 수 있었던 게 김구현 선수가 워낏 병력 수준이 많기 때문에 질럿을 그냥 던져주면서 마인바트를 제거하는 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던졌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정명호 선수 컴퓨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일단 아비터 대응을 아예 사이언스 배슬로 네, 버티는 그런 그림이고요.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지금 공이업, 방이업. 네, 이 정도 업그레이드만 싸워볼만 하거든요. 프로토스 역시 리콜과 9시에서의 정말 좀 무리한 공격이 되면서 네, 네, 이제 싸울만한 분위기입니다. 병력이 상대할 만해요. 자, 공이업자 병력인데 아직까지 못 템플 나갔습니다. 다리 못 감고 있어요. 템플로 나보여요. 정조치로 안쪽 빈치 잡고 이어서 오는 병력. 그런데 질러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버텨요, 정명훈. 정명훈 선수 천천히 진격해야 돼요. 자, 정명훈 선수 저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나오는 병력이 양자체가 다릅니다. 아직까지 7시에 리콜된 병력이 살아있어서 네, 건물 계속 서플 끼고 있어. 서플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지역에 대한 대비는 좀 아쉽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나간 병력으로 어느 정도 12시 이 지역에 대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 자, 김구현 선수는 저 사이언스 배틀 하나만 얼려버리게 된다고 하면 정명훈 선수 컴퓨터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병력들 밀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뭐 메카닉 지휘적인 측면으로 정명훈 선수가 가닥을 잡았는데요. 네, 이럴 때 질러 떨구기로 그렇죠. 이렇게 네, 일단은 탱크 두 개 잘라준 것도 대단한 성과였고요. 테라는 추가 병력이 정말 눈으로 딱 볼 때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예, 프로토스는 달라요. 그러면서 견제! 또 9시 들어왔거든요, 9시. 그런데 견제를 할 만한 그런 병력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구현 선수. 그 정명훈 선수의 벌처의 수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한번 스테이시스 필드를 얼려주게 되면, 네, 무난하게 밀 수 있는 병력일 것 같은데요. 자, 위쪽으로 한번 얼려주면서 앞으로 달려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 자, 정명훈의 주요 병력들! 여기서 밀리면 정명훈 선수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자, 상황은 정명훈 입으면서 지금 당하는 빈지예요. 이렇게 밀리면 대단한 사람들! 진이 있어도 양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김구현 선수 끝난 팩트 다 밀어버리네요. 벌처 수가 너무 부족했고 더군다나 진영 자체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야. 와, 또 그 상황에서 김구현 선수를 긴장하게 만든 것도 대단하고요. 김구현 선수도 한숨 지금 들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은 이 11시 몰래 멀티가 좀 성공을 했었는데 이젠 질럿과 다크 떨어지네요. 아, 왔거든요. 안 보이는 또 하이셀플러까지 내려오면 사냥선수! 야, 한 개 종합 선물세트 예쁘게 태워서 또 멀티 견제.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버텨준 것도 용하지만 김구현 선수가 호락호락 당할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11시 견제, 9시 견제 동시에 벌어지면서 정명훈 선수는 자원을 채취하는 그런 그 흐름이 좀 늦춰지고 약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S7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여기 떨어지면 지금 현재 마구 들어오는 그 병력들의 자원 그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명훈 선수의 그 탱크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생산될 만한 탱크의 수 많이 생산해봤자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나마 11시 지역 버티셨던 이제 11시 지역조차 지금 대군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팀부에서 이제 대군이. 네, 확실하게 이제 게임하는 병력이 보였죠. 어떤 우회성도 생기지 않겠다. 네, 라는 뭐 김부현 선수 생각이고요. 9시 멀티 역시 예, 바로 지금 처치하면서 예, 뭐 하나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지고 말았네요. 네, 지금 정명호 선수한테 벌처만이 아주 힘겹게 전을 펼치고 있는데 11시도 밀렸고 9시도 밀리면 자원이 지금 없으면 정명호 탈출할 공간이 없어요. 앞마당도 거의 다 떨어졌고요. 그렇죠. 앞마당에서 이제 다 떨어진 마당에 여기에서 지금 꼼꼼하게 일단 캐논으로 시간 벌어주고 추가 병력 가서 벌써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나오죠. 이름만 힘겹게 지금 3시 5분 들고 있는데 그 병력을 정리하는 병력들 김부현 선수 충분합니다. 먼저 개조해서 찍어놓은 병력만 그때 바로 보내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네, 또 낮아지면서 이동합니다. 이제 지지만 들어갑니다. 마인을 맞더라도 남은 병력만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제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병력만 처리할 수 있다. 하방에서 달려옵니다. 탱크 다 찍어놓고 들어오는 김부현 선수. 정명 선수의 병력 이제 거의 무장했다. 벌써 몇 기만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도 얼었고요. 네, 그나마도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도 얼려버리면서 야, STX 올팀 최재. 자, 정명원 아, 11시 지역 몰래머신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작전했습니다만 김부현 선수의 양이 그것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타이밍 러시 테란을 방심하고 있을 때 야, 김부현 선수 한 방에 몰아닥침이 정말 좋았고요. 예, 반면에 오히려 자신이 예,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렸습니다. 11시 번지가 괜히 걱정되니까 병력이 좀 분산 배치되다가 예, 그냥 허벅이 좀 뚫리고 말았어요. 자, 대란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서 병력 사력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서 천천히 좀 아쉬운 점들치는 정명원 선수예요. 예, 김부현 선수가 잘한 플레이는 정명원 선수의 우승을 끌려다니지 않았다는 게 잘한 겁니다.